지금부터 신랑 김봉남 군과 신부 왕채웅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 신랑 입장. 신랑 입장. 난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 신동엽이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2천! 게다가 결혼 준비금 210만 원. 2,210만 원. 채옥이가! 채옥이 살아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미안해하지 말기쇼. 안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맞소. 그래야 신동엽이지. 이 착한 사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내 절로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좋습니다. 그럼 부디 행복하게 바란다. 자, 이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라고 있어요. 발레리나 강수진이 있던 데인데 우리 둘째가 거길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뭐 발레 학원도 끊어주고. 오늘이 드디어 첫 발표회가 있는 날인데 못 갔어요. 널 기다리느라고! 띠산시엔, 한국말로 지삼선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바닥에서 나는 값싼 채소로 만들었지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저 지금은 비록 바닥이지만 조만간 어딘가에선 큰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될 테고 그때 가면 제일 먼저 사장님 돈부터 갚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발 좀! 보헨에 있는 토마토 농장에 나중에 꼭 한번 초대해 주세요. 꼭. 내가 대림에 온 이유 이러고 다녀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항상 늘 미스테리한 걸 Savage 무섭게 다가온다. 숨을 참아도 지독한 삶의 냄새 코를 찌르고 내일에게 그대 또 거는 미스테리야.
우리 아빠는 은행원입니다. 예, 고객님. 아, 그러세요? 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금리는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법정 금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해. 아, 불법이라뇨? 그런 이상한 업체 아닌데요. 친절하고 똑똑한 우리 아빠는 은행 직원들에게 인기도 짱입니다. 그건 한 번 알면 가능. 담배는 전자기기에 해롭거든요. 정 대리님, 여기 도장이요. 아, 예. 정 대리, 서류. 아, 예. 상훈 씨, 여기 사파하고 청탁. 아, 예. 고객들도 아빠를 좋아해서 항상 아빠만 찾는다고 합니다. 200만 더. 예? 회사 규정상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도박에서 다 날리실 거잖아요. 도박이 뭐 어때서요? 예? 여기 써져 있잖아. 아, 아직 못 갚은 보증비, 카드비, 도박비 금방 융통에 든다고 그렇고! 어? 아,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어? 금방 융통에 준다면서! 어? 그래. 이 시간 이후로 VIP 등급으로 상향되셨습니다. VIP로 모시겠습니다. VIP로 나는 은행에 다니시는 우리 아빠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은행에서 일하셨구나. 아이. 대출할 일 있으면 보배 아빠한테 가야겠습니다. 아, 안 돼요. 아이, 그러니까 돈 빌릴 일 없으셔야죠. 아, 그렇게 한다. 아유, 우리 딸. 나도 이 다음에 아빠처럼 은행원 될래. 그래, 그래, 그래. 어디 보자. 딸은 제가 은행 다니는 줄 알거든요. 틀린 말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가 뭐 은행이나 다름없지. 저도 원래 사금융에서 일할 생각 없었어요. 근데 먹고 살려면 어쩌겠어요. 가장이란 게 다 그런 거죠. 이해합니다. 사채업자란 게 들통날까 봐 두렵고 죄책감까지 느껴져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젠틀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젠틀한 직원이 바로 정 대리님이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회사 규정이라. 사람을 규정 짓는 건 그 사람이 직장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머리에 피가 쏠리면 위험하거든요. 저도 딸이 있습니다. 제발요, 정 대리님.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고객님. 야, 다들 돈 가져와. 돈 가져와, 이 새끼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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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가지고 오면 유튜기 기간에서 소지 뽑아낸다! 아싸! 돈 가져와, 이 새끼야! 다 갖고 와! 죽고 싶다! 이런 거 갖고 와! 야, 이 역을 갖고 와! 이거 못 갖다 했대, 귀고! 어! 돈이 필요하면 번호표를 뽑으셔야죠. 선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고객인 줄 몰랐습니다. VIP. 무슨 뜻인가요? Very important person. 아니. 이 바닥에서 VIP는 Very impossible person의 약자입니다. 매우 난감한 놈들이란 뜻이죠. 그야말로 언제 무슨 짓을 해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막장 인생들이란 겁니다. 안 되겠어요. 정신무장을 위해서 상훈 씨를 추심팀으로 업무 변경하겠습니다. 예? 아, 저는 그 추심팀에 안 가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 들어온 건데요. 그럼 나가, 이 새끼야! 기물파손의 업무방해, 아니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백주 대낮에 사채업자가 채무자한테 인질로 잡혀? 회사 창사 이래 이런 개망신이 없었어,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상우 씨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너그러운 회사입니까?
부디 너그러울 때 잘합시다.